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딱,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이 아이가, 포미드빌이라, 덴드로비움 포미드빌이라고, 네, 이거였었어요. 덴드로비움 오리엔탈 스마일 환타지하고, 이거를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다의 종류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꽃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꽃이 지고 지금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난히 뒤로 확, 벌렁 피었어요. 한 7, 8cm? 어쨌든 난의 조건은 꽃받침이 여기가 3개고요. 네, 여기가 꽃잎이고요. 립이고요. 이 아이들이 한참 더 피어야 돼요. 주황과 노랑이 섞여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은 마치 대나무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저 뒤에가 하이드로볼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반수경이거든요,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신촉을 주지 않아요. 잘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서 꽃이 핀다지라고 했는데, 그 작년에 피었었던 자리예요. 옆에 보이시죠? 잘라낸 거. 네, 거기에서 피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포미드빌 보통 다른 일반 덴드로비움과 같이 키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또 무명인데 요렇게 이쁜 아이를 내주어. 무명입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파리시 알바 저면 급수 중이고요. 저 장미 속곡은 제가 실패해서 물에 저면 간수 중이고요. 네, 오리엔탈 환타지 대품이 건너가고 이렇게 한 군데서 꽃이 올라오네요. 제가 키우던 다이아몬드예요. 자꾸 여름에 작년 여름에 완전 연부병을 입었었는데 그래도 살아주네요. 제가 키우던 골드는 아는 언니에게 1년 정도 이렇게 적응을 시켜서 보냈고 또 하나 가져왔는데 또한 아이는 또 갔고요. 이 아이가 지금 왔는데 조용합니다. 예, 진짜 조용하네요. 예. 여기는 골드 블레썸 코간에 수경해 놓은 거고요. 이 아이는 무명인데 이렇게 꽃이 피는 형태가 별스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탁 이렇게 보이시죠? 예, 딱 부케같이 별스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 위에만 펴서 이렇게 있어요. 예, 예쁘죠? 네. 허접난 뒤에서 볼까요? 대륜인데 흰색 대륜인데 분홍빛이 띄었으면서 이 아이도 네 그렇게 무명으로 저한테 그 몇천 원안 되는 아이 4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커준 아이예요. 벽이 하얀색이라 한 10cm 이상은 넘고요. 대련이.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송이가 펴져서 정말 행운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더 활짝 피면 또 같이 올려 드려 볼게요. 덴드로비움 포미드빌. 저희 집 실제 온도는 이 온도고요. 이 아이들 바짝 말랐었는데 물을 주었고요. 예. 브라서볼라 세인트 안드레. 이 아이를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저씨하고 저하고 딱 마음이 맞아서 아저씨가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서 너무 많이 넣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라 했더니 바싹 말랐네요. 조금 넣어주면 이 아이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상태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분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난원이 아닌 관계로. 활착은 완전히 잘 되었거든요. 그리고 테트라스피스 알바입니다. 원종 허접난 테트라스피스 알바. 그 시방을 맺혔던 아이가, 예, 없애려나 봐요. 이걸 안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방도 맺혀 있고 꽃이 온전하지 않다. 약간 기형으로 자랄 확률이 많다.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네. 그리고 이 햇볕 한번 보세요.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좀 물조리개. 요거는 파크 한 포대. 여기는 고구마. 네. 아저씨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남편분이. 그런데, 예, 요즘 이렇게 올 안으로 이게 해결이 난다고 하니까 안 치우고 있고요. 카랑코에가 월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아이고, 이 여린 아이들이, 그래, 오히려 이 아이들은 다육가니까 여름이 힘들다고 하네요. 라울인데, 다육언니한테 얻어온 아이들. 녹보수, 저렇게. 그냥 밑에 지금 제 재료들이 있어요. 쌓여 있어요. 막 회사에서 삽에서 가져오고. 아이고, 고구마 광고. 저 그냥 항아리 위에다 항아리를 올려서 이렇게 녹보수를 두고 있어요. 햇볕은 지금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주겹석 꽁요. 그 노랑 자스민요. 자스민요. 동백들이 꽃이 저기 하나 맺혀서 움직여서 그런지 그렇고요. 소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엽이 10년 큰 아이예요. 국화가 저렇게 간들간들 살아 있고요.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날이 좋다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 두었는데 바람이 많네요. 야, 또 이래 놓고 한 번씩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덴드로비움들을 바퀴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는데, 예, 이 아이는 아예 여기서 났어요. 겨울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물을 주었고요. 예, 막실라리아. 이렇게 큰 대품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보세요. 그 추운 겨울 밖에 있었는데, 꽃이 왔어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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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다 꽃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름, 겨울에 제가 부산에서 베란다에 키웠었는데, 이번에 너무 추워서 막, 이거 방 안으로 들이면서, 이렇게, 이거 하나는 정말 실험적으로 두었었어요. 이 아이들 또 보세요. 이 줄기도 지금 물이 차서 그렇는데 손대지 않으려고요. 이게 꽃대랑 보세요. 다 지고요. 잎이 떨어지고, 꽃대랑 다 말라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호야도 이렇게 물은 호야가 있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요만한 하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것들 지금 다 잘못돼서 이것 요 아이들 요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길어서 뻗어져 가는 이 아이가 지금 요 보세요. 다 죽었어요. 요 위에까지. 요 위에 이렇게까지. 예. 이 아이들은 아직 멀쩡하고요. 이 아이는 카누사 꽃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꽃대 한번 보시겠어요? 꽃대. 호야는 이게 꽃집인 거예요. 꽃대라기보다. 그래서 해마다 꽃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아이인데, 예, 이 아이 살아남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부산이 하여튼 올해 되게 추웠어요. 계속 베란다에서 키우던 아이인데 꽃이 없어요. 그런데 분갈이를 하고 첫 해를 지금 겨울을 베란다에서 난 거예요. 요 앵라니 호야 꼬부리에드 헬리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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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컴팩트도 이게 지금 두었고요. 네, 여기서 새순을 지금 내고 있고요. 네, 상추는 제가 그냥 실험적으로 수태에다 심어서 놓았고요.
요는 파멜인데 다 죽어갔는데 지금 살아고 있거든. 여기는 덴드로비움 콤브루톰 명절 다음에 이거 내놓았고요. 이 아이들은 전면 간수고요. 자, 보세요. 네, 호야 보세요. 그냥 물꽃인데 이렇게 겨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대박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야투사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네네. 맥케이 파리시, 마카이 파리시. 네. 트리스 독성. 네. 지금 하나씩 또 조금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지금 내어 보고 있습니다. 햇살 좋아요.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수정 앞에. 아우, 이거를 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헤이요, 에헤이요. 우후, 우후. 자체 음향실 때문에 요새 제가 앱에서 음악을 못 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해요? 이 아이를 본 순간 다른 아이들이 조금 눈에 덜 들어와요. 아이구나. 이렇게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어머, 이 대품을 어떡해요? 일룬, 어우, 일룬. 아우, 막 피어요, 막 피어요. 어떻게 해요, 쟤들? 막 피어요, 막 피어요. 막 피어요, 막 피어요. 저 위에 요 카틀레아가 조그만해서 다육었냐고 갈랐는데, 새들새들 그렇게 마르면서 못 피더니 저렇게 피어요. 아이그라칠러스입니다. 아직 안 피었습니다. 피어있는 아이는 하나는 시집을 보냈고요. 네. 요것도 지금 이렇게 수태에 감싸 두었으니, 옮겨줘야 되고요. 황후 중토, 덴드로비움 황후, 황금오점남.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밑에 이통 안에, 여기다 두면은 물이 받치지 않아요? 보이시죠? 구멍이 뚫린 유색이에요. 그런데 하도 물을 못 빨아먹어서 가운데 뿌리가 죽었나 뺐어요. 근데 어디 둘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여기에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것이 아저씨가 여기가 튼튼해서 여기서 구해왔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져.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예, 수경이 돼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예, 요렇게 꼽아두었어요. 이 아이가 물을 닿을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아, 이 용기의 재발견. 네. 꽃은 요런 아이고요. 네. 강산 실생입니다. 저 분홍색도 강산 실생입니다. 컬러 이쁘죠? 그런데 이게 밑에 꽃이 피면서 좀 마르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덴드로비움들은 뭐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런 중남아, 동남아 거의 동남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네네. 브락시아 렉스. 꽃송이가 조금 여기가 좀 시들어가지고 제가 두 송이는 잘랐고요. 그 덴드로비움 띠아무골드 고화를 하나 떼서 이렇게 넣었는데 초기 하나 냈어요. 요런 식으로 세워서 수경. 그러니까 뭐든 다른 식재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 거를 반수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물을 많이 넣었던 조금 넣었던 그것은 수경인 것이고요. 어디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가
환청일까요? 이 아이 바짝 말랐던 아이들 이렇게 두었고요. 네. 이 아이는 꽃대, 여기가 꽃대, 이게 보신 분들은 알아. 이게 꽃대인데, 전체 뿌리가 되게 좋았었는데 싹 죽었어요. 그러면서 새뿌리를 먼저 내고 꽃대는 그렇게 달고만 있어요. 한번 살짝 들어 올려 볼까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 뒤쪽에는 뿌리예요. 근데 이 앞에는 꽃대인데, 예, 이렇게 안고 뿌리가 다 썩더니, 꽃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경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다 죽더니 뿌리가 새로 나와요. 제가 좀 잘못 손대고 미흡하고 얘가 그런 때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수경을 안 치면 일단 뿌리가 다 썩어요. 그리고 새로 나요. 요렇게. 요 아이들 또 보세요. 삐삐 말랐고 잘못 대었는데 그 사이에서 또 뿌리를 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같이 커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러면 반드시 위에서 새 뿌리가 나요. 네, 뒤쪽에도. 네, 새뿌리가 나요. 빛이 해서 잘안 보이시죠? 네. 뒤에는, 우와, 네 송이 폈어요. 아이고, 이 아이들 한 번만 정면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비좁아서요. 엄마! 잠깐만요, 얘 뒤로 가. 너 뒤에 가 있어. 안 잊어버리고 물 줄게. 뒤쪽으로 가 있으면 한 번씩 제가 물을 못 주는 경우도,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뿌리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뒤로, 가로로 이렇게 해놔놓고, 보세요. 꽃대가 여기 숨어서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엄마, 엄마, 얘들아. 조금, 이 아이나, 이 아이가 비슷해 보이는 듯 하나 확연히 달라요. 노랑색이에요. 노랑빛이 많아요. 네. 강산나노 실생입니다. 요 아이는 머리가, 두 곳이에요. 하나. 하나. 아, 이쪽에 둘. 그러면서 거기에서 꽃대가 있었고, 요 아이는 꽃대를, 꽃을 제가 꼭 다시 한번 보고 싶, 빨리 보고 싶어서, 꽃대를 잘라서, 여기를, 꽃대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네, 옆에서 곁까지 꽃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쉬지 않고 꽃대를 물고 있었으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안 하는데 이 아이는 잠깐 싸우지 말고 잠깐 그렇게 올려 보았고요. 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으로 아까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두 송이입니다. 와우. 네, 이 아이는 꽃이 다 지더니, 네, 다시 지금 쭉 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뿌리가 밑에서 이렇게. 뿌리들은 용기나 어떤 거에 대한 모양으로 같이 바뀌어 주거든요? 예, 네, 아시죠? 예, 네, 황금호죠. 꽃대는 아직 이 아이는 없습니다. 저기에다가 제가 자꾸 제그 어떤 용기들, 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올리다 보니까 집한 정리가 안 되고. 요 향기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저녁에는 꼭 와서 이 아이를, 예, 분갈이를 해줘야 될듯 합니다. 온갖은 꽃대를 다 자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드디어. 브락테오썸이 드디어 꽃이 지네요. 이 아이는 꽃이 5개월도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오래 가서 잘라줄까 하다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금호접는요. 좀 이렇게만 필요하나 했더니 보시겠어요? 여기 조금 준비를 했어요. 더 길어나려고. 뭐 칠해놓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예, 하얀 아마빌리스 종류인데, 네. 요 아이가 졌어요. 네, 꽃잎이 세 장인데도, 예, 꽃을 올렸어요. 근데 대부분 꽃잎장이
5장 이상은 되어야 꽃대를 올려준다라고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있었던 아이가 원래 더 컸었던 아이가 있었고 지어서 그 생육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네. 얼케리 하나. 코코넛에 싸마조니까 헤이젤보드. 이 아이도 강산 실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 잎이 말라서 상처가 있지요. 이 아이들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져요. 꽃대가 많아서인지 예. 예,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좋은 햇살과 함께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